자, 길다르고 넓은 전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자, 2번 방, 메인 욕실, 그 다음에 세탁룸, 자, 넓은 주방, 그리고 시선만 돌리셔도 넓은 거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집은 3번 방, 그 다음에 넓은 안방까지. 여러분들, 원정동 신축 아파트입니다. 자, 가변형을 트는 넓은 2번 방, 2번 방에는 우리 자녀들 공부방으로 만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2번 방 안쪽에는 넓은 다용도실을 품고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이 넓기 때문에 마음껏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탁룸 있습니다. 자, 4m의 넓은 거실, 시스템 에어컨 드립니다. 9인용 소파도 충분한 자리, D자형으로 넓게 만들어진 주방입니다. 한국 쿠탑, 후드, 아일랜드 식탁, 거기다가 3단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충분합니다. 자, 3.3m의 넓은 안방, 자, 양창형으로 잘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안으로 들어오시면 넓고 은은한 부부 욕실까지. 자,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의 부천지하 팀장, 예스, 예스, 예스맨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부천시 원종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이에요. 자, 원종동 하면 2022년 원종역이 개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원종역이 개통이 되면 여기 아파트 현장 초역세권 아파트 현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보시고, 자, 집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 요즘에 집 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자,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하마TV가 열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좋은 집을 마련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의 현장 한계동 14층 총 4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오늘은 방 하나를 큰 가변형의 총 3룸 넓은 아파트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현장 궁금하시죠? 자, 그럼 하마TV 예스맨과 집 보러 가시죠. 호호! 자, 주차장은 기계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파트 현장 보러 가시죠.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자, 전실입니다. 자, 전실 공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자, 전실 공간, 자, 이 정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게 길게 쭉 잘 시공되어 있어요. 자, 옆에 벽면 보시면 쿠바몬 스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인테리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신축 아파트 현장이에요. 자, 일괄 소등 버튼 잘 마련되어 있고, 자,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로, 무광 타일로 깔끔히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신발장은 키 큰 장으로 하나 쭉 들어가고요. 자, 이쪽에 띄움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신 신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집은 이렇게 사면동 슬라이더로 자,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어요. 자, 그럼 안으로 들어와서 오늘의 집 구경하시죠. 자, 들어오시면 이쪽에 이제 2번 방 있으시고, 쪽 이쪽에는 이제 메인 욕실 있어요. 자, 어디부터 보실까요? 욕실 먼저 보고 이렇게 갈까요? 그럴까요? 네. 자, 그럼 욕실 들어가시죠. 네. 자, 메인 욕실 구경하겠습니다. 자, 와우! 메인 욕실입니다. 자, 제가 한번 빠져볼게요. 자, 오우! 야, 욕조가 이게 대박이다. 자, 메인 욕실에는 엄청 큰 욕조를 저희가 이제, 엄청 큰 욕조가 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정과 선풍기도 잘 설치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벽면 타일 베이스 톤으로 무게감 있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줄로 되어 있어서 한껏 더 멋스러운 욕실이에요. 자, 그리고 세면대, 젠사이 선반, 거울 선반, 그 다음에 양변기 잘 시공되어 있고, 자, 이거 문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자, 요쪽에 이렇게 창이 열려 있어서, 자, 누가 욕실을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자,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메인 욕실 사이즈 넉넉하고 인테리어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바로 앞에 보이시는 2번 방으로 갈게요. 자, 2번 방 보시겠습니다. 짜란, 짠짠짠. 자, 제가 왜 이걸 2번 방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원래는 여기가 가변형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자, 이 벽을 텄습니다. 공간 자체가 쭉 넓게 되어 있어요. 자, 잠시만요. 우리. 이쪽에서 한번 제가 저 방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예. 들어오세요. 어디든. 야, 그죠. 자, 보시면 2번 방 안에는, 자, 베란다를 양쪽 문으로 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벽을 튼 거예요, 여러분들. 문이 두 개고, 베란다 문이 또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거 막아놔 봐야 방 사이즈가 좁잖아요, 그죠? 이러면 좀 많이 작아지죠? 많이 작아질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사이즈 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전체 길이가 5.3m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2.9m예요. 그럼 반으로 나누면 2.5m 정도 되고 2.9m 정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2번 방 정도 그냥 조금 작은 2번 방 느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렇게 터가지고 시원시원하게 다이닝룸 딱 설치하신 다음에 여기 공부방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 2번 방 안에는 이렇게 다용도실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PD님은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저는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네. 자, 짜란 짠짠짠. 자, 2번 방에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자, 2번 방 사이즈 아까 전에 5.3m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2번 방 사이즈 5.3m니까 이 다용도실도 5.3m의 길이 됩니다. 자, 이쪽 보시면 1등급 나비앤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자, 수전시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수전시설 마련되어 있고, 자, 미끄럼 방지 타일로 잘 시공되어 있으며 여기 또 하수 처리할 수 있도록 자, 하수도 잘 마련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양창. 양창으로 개방감 있게 시야 열려 있습니다. 다용도실 길어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주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어? 아,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자, 주방 가기 전에 여기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자, 자, 이 공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쪽에 수전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 세탁실로 써도 되겠는데? 그쵸. 야, 수전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이쪽 공간을 런더링 룸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하수 처리 시설이 있으려나? 있겠죠, 그래도?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자, 여기 하수 처리 시설도 잘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세탁실로 마련하셔서 자, 여기다 워시타월 놓으시면 아주 깔끔하게 잘 쓸 수 있겠죠? 세탁실이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주방을 보시겠습니다. 주방. 아. 짠짠짠. 자, 주방입니다. 자, 주방 공간 사이즈 어떠신가요? 여기가 너무 넓은데요, 진짜? 그죠, 여기 넓게 잘 되어 있죠. 네. 그죠? 자, 이쪽 공간은, 자, 보시면 3단형 냉장고 아니면, 자, 양문형 냉장고 두 개 들어갈 사이즈 공간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냉장고 설치하시면 되시고, 자, D자 형태의 주방이 아주 멋스럽게 잘 되어 있어요. 자, 아일랜드 식탁, 자, 높이를 낮춰서 사용하시기 편하게 잘 되어 있고, 자, 이쪽에 보시면, 자, 하이라이트가 또 1인용 하이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자, 우리 식사하실 때 된장찌개 같은 거 여기다가 놓고, 다 뜨겁게 좀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아주 좋겠죠, 그죠? 네. 자, 식탁 등 럭셔리하게 잘 들어가 있고 가스쿡탑 3구짜리 들어가 있고 자, 후드, 그 다음에 상부장 보시면 공간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선반 공간도 넓게 잘 되어 있고 자, 싱크볼도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보시면 뒷글자에 넓게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사용하시기 편리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랑 체인지 하셔서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 자, 거실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거실 공간 어떠신가요? 거실에 채광도 너무 좋고, 네. 여기 위에 실링팬까지 있네요, 이게. 그러네요. 자, 이쪽에 실링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실링팬 보상드리고, 이쪽에 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으면서, 자, 천장 보시면 우물형 천장으로 아주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어요. 자, 이쪽 아트월, 화이트 벽지에 이렇게 자, 포인트 있는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파를 보시면, 자, 아트월과는 다르게 살짝 블루톤이 나는 벽지로 잘 시공해 놨어요. 그리고 공간 보시면 한 9인용 소파가 들어가도 충분한 공간 됩니다. 자, 거실 사이즈가 무려 4m입니다. 4m. 아, 사이즈 확실히 아파트가 다른 건가? 그죠, 아파트랑 다르죠. 자, 사이즈 4m의 거실 공간, 거실 폭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고 자, 개방감 있는 이중창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채광도 잘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주방이랑 거실 사이에 이렇게 멀티 공간이 있어서 여러분들 확실히 넓고 개방감 있는 주방과 거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쪽에 3번 방 있어요. 3번 방. 우리 3번 방 같이 보실게요. 자, 3번 방입니다. 3번 방 사이즈 3.3m에 2.7m입니다. 오, 3번 방도 넓네요. 그렇죠. 3번 방 사이즈 좋아요. 자, 그리고 2번 방을 개방감 있게 넓게 쓰시면 되고, 자, 3번 방은 우리 자녀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방입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싱글 침대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충분하시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붙박이장이든 책상이든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KCC 이중창으로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소음 차단 및 환기 아주 좋겠죠. 3번 방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방. 이게 뭐야, 이거? 우리 3번 방이랑 안방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또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장식장을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이쪽에 아니면 이렇게 멋스러운 그림을 걸어 놓으시면 집이 한층 더 멋있겠죠? 자, 그럼 안방 보러 가실게요. 자, 안방입니다. 자, 안방 사이즈 3.3m에 3.3m입니다. 정사각형으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이중창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양창입니다. 환기 아주 좋겠죠? 자, 그리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시다시피 더블 침대 들어오시는 공간 충분하시고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방에는 또 부부 욕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 욕실 사이즈 어떠신가요? 약간 메인 욕실급인데요. 그러니까요. 욕실 사이즈가 엄청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이게 부욕실일까 할 정도로 넓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환풍기, 그 다음에 이제 수전 잘 마련되어 있고, 자, 거울, 젠스타일 선반, 세면대, 그 다음에 양변기, 거기 수납장까지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파일을 보니까 부부욕실이라서 그런지 좀 뭔가 은은하면서도 조용한 느낌으로 네, 잘 시공되어 있 느낌 잘 해놨네요. 그죠? 여기 들어오면 부부들끼리 좋겠죠? 네. 그죠? 네. 아, 예. 자, 오늘의 현장 여러분 어떠셨나요? 잘 보셨나요? 자, 오늘의 현장 부천시 원종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자, 무려 방이 3개인데 자, 가변형으로 한 방을 넓게 텄어요. 그래서 방 사이즈가 모두 안방 사이즈만큼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아파트 현장이다 보니까 일단 인테리어 자체가 너무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다 세탁룸까지 있어서 사용하시기 아주 편리한 아파트예요. 인테리어 자재도 마찬가지지만 강마루 시공 잘 되어 있고 또 벽면 타일이라든지 벽지라든지 아주 좋은 제품으로 잘 시공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현장 여러분들 분양가격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 신규 아파트 현장 분양가격 5억 중반대입니다. 부천 원종동 하면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자, 2022년도에 원종동이 개통합니다. 원종역이 개통되면은 부천 종합운동장역이랑 한 정거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도보로 100m 아주 초역세권 신축 아파트 현장이에요. 자, 오늘의 현장이 마음에 드셨다면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이쪽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저 한마TV 예스맨이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한마TV 예스맨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더 좋은 꿀매물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스 예스 예스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